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 것 같은데요.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시도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바로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히 11월 22일에 태어났는데요. 이날은 달력에 소설이라 표기되어 있죠. 사전에는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하여 점차 겨울 기분이 든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따뜻한 햇볕이 간간이 내리쬐어 소춘이라고 불린다고 적혀있네요. 여하튼 저는 조금 추울 때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소설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날짜만 기억했는데요. 크고 나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설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뭐 전업으로 글을 썼다면 제 삶이 더 힘들어졌을 것도 싶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간간이 글을 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 생일이라고 선물 쿠폰이나 문자 보내주시지 마시고요. 구독을 안 하셨다면 오늘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책과 그림을 좋아하는 친구나 지인분께 서동진 작가의 유튜브를 꼭 청취하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에 대구 아트페어를 적어놓고서 자기 얘기만 떠들고 있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방문자님들도 계실텐데 제 유튜브가 초반에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떠들고 대구 아트페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2월 2일부터 6일까지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많이 기대되시죠? 정확히 2년 만에 여는 개인전이고요. 이번 개인전에서는 새롭게 페이퍼아트로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 생애 최초로 미술평론가님께 비평과 평론을 받은 전시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제 작업의 평론글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시장에 오셔서 팸플릿을 확인해 보세요. 네,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대구 아트페어 참여 후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트페어를 이번까지 3번 정도 참여했었는데요. 최초로 참여했던 아트페어는 리미술관 주최로 진행했던 지역 아트페어였고요. 두 번째로 참여했던 아트페어는 경남국제아트페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소속으로 대구 아트페어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구 아트페어는 키아프와 부산국제아트페어와 더불어 3대 아트페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아트페어이죠. 그래서 저희 영천창작스튜디오에서도 한 해의 중요한 일정으로 다뤄졌습니다. 한 부스에 8명의 입주 작가가 공간을 나눠서 진행하였기에 개인당 작품을 걸 수 있는 공간은 그리 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도 제가 제비뽑기를 잘 뽑아서 조금이나마 넓게 작품을 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애당초에 아트페어의 작품을 디스플레이할 때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팔릴만한 작업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메인 작품은 한 점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50호 작업도 설치를 했습니다. 작품 설치는 목요일로 날짜가 잡혔고요. 오픈은 금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끝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날에도 미술 관계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사실상 설치하는 날이 오픈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에 오후 6시 30분까지 부스에 앉아서 관람하시는 분들을 맞았었는데요. 대부분이 아트페어에 참여하신 분들이셨겠죠. 그래서일까 부스 안으로는 잘 들어오시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작품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날에도 작품이 팔린 부스가 제법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에는 VIP 라운딩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을 기약하며 스튜디오로 복귀를 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정식 오픈 날이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전시를 보러 왔고요. 관람객도 제법 많았습니다. 오후 2시 정도가 가장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작품은 역시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훑어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작품 거래도 활발한 곳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아마도 인지도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홍보가 잘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은 했지만 내가 여기에서 작품을 한 점을 판다면 그것은 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익숙하고 검증이 끝난 작품들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대구 아트페어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관객들이 저희 부스에도 종종 작품을 보러 오셨거든요. 그 가운데서 제 작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고 홍보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이 지나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제 작업에 대해서 자세히 훑어보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작품을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게도 제 작업이 독특하기도 하고 외국 작품 같은 느낌도 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단 인사를 드리고 작품을 건네드렸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정말로 작품을 못 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작품이 팔리기 전까지는 부스에서 대기하는 것이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는데 작품이 팔리니까 없던 힘도 솟아나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시간을 활기차게 관객분들을 응대하고 전시장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한 부부 관람객님께서 제 작품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액자와 작품의 색감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에밀리의 표정이 뾰로통한 것을 제외하면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에밀리의 캐릭터를 설명했고 컬렉터님께서는 저의 노력이 가상하다 생각하셨는지 선뜻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는 동료 작가님들과 식사를 한 후에 스튜디오로 복귀를 했습니다. 도착해서 든 생각은 작품 판매를 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구나라는 점이었습니다. 대구 아트페어는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경로로 오시는 곳일 텐데 이렇게 예술 애호가들이 많은 공간에서도
내 작업을 판다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임을 확신했습니다. 하물며 일반적인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작품을 판매하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기에 작가는 꾸준히 자신을 알려야 하고 작업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아트페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상업적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바라본 시각입니다. 하지만 장점도 확실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아트페어는 대형 갤러리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작품이 노출이 되는 것이고 좋든 싫든 오가면서 관계자들의 눈에 한 번 이상은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저희 부스와 정반대에 있는 곳을 제외하면 화장실을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갈 때에 다른 갤러리의 작품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은 가까이 가서 작가의 이름을 확인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하죠. 그렇게 작품이 좋거나 흥미를 가질 만한 요소가 있다면 추후에 좋은 기회로 발전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번 아트페어를 마치고 나서 두 군데 정도의 단체에서 전시 의뢰를 받기도 했는데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작가님들도 아트페어를 너무 상업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기회를 창출한다는 시점으로 접근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대구 아트페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요. 대구 아트페어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이나 기억에 남는 작품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부스에서 관객분들을 응대하느라고 아트페어를 즐길 여력이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사진기를 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싶었는데 조금 아쉬웠고요.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도 대구 아트페어는 꼭 참여하고 싶네요. 제가 언급을 못했더라도 저희 부스에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먼 곳까지 찾아와 주신 동료 작가님들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